김영창 송순섭은 22살에 늦깎이로 판소리를 시작했다. 수없이 많은 좌절과 낙방을 딛고 명창의 반열에 올라선 집념의 소리꾼이다. 이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통편제 소리꾼, 광주의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판소리 중요 무형 문화재 송순섭 명창의 적벽가와 만나보자. 요! 봐라! 군사들! 이내 소름을 들어라! 한번하! 너네 소름을 들어봐라! 나는 남의 5대 특신으로 열질고 뭐 장가져! 근 50 장군 토로 스타일점 혈육이 없어! 왔다 우리 집 마누라가 윈갓궁을 다드릴 때 명산대철 영신당 도묘총사서왕사 불보살 미륵님 노구마니 입직왕 칠성불공란 공 백일산계신 육마지 가사시 주인 등신 다리건성길 닦기 집에 들어 있는 날은 성주초왕의 탄산철롱 충천구름 귀신제를 지극 정성 드리니 공든 탐부러리며 힘든 남기 예, 적벽가 중에 군사설움. 아,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중요 무형문화재 유일한 분이시죠? 주민등록은 광주로 되어 있으십니까? 아마도 판소리 국가문화재가 네. 우리 광주 전남 사람이 6살입니다. 6살입니다. 고수까지 9살입니다. 이제 고수까지 이제 문화재가 전부 9살인데 그 9살 중에 8살이 우리 광주 전남 출신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광주에다 주소 두고 산 사람은 이 송순섭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열심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박봉술제 그 적벽가를 유일하게 계승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예,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옳게 알았네요. 옳게 알았습니까? 제가 이래도 무시한 것이 있긴 있다. 한 가지 드는 거 유일한 건 네. 유일하다 그러면 혼자뿐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유일한 건 아니에요. 아. 예. 지금 우리 선생님 뭐 적벽가를 요새 많이 들어본들 안숙선 씨도 우리 선생님 적벽가를 배우고. 아. 김일구 선생도 우리 선생님 전생님 적벽가를 배웠고 그래서 다 여러 사람 배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일하다는 건 국가 문화재까지 올라온 것은 송순섭 한 사람입니다. 하시고 야 대답이 정말 명대답에 명창군이 명대답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판소리 문화 서편제 있고 동편제 있고 뭐 중고제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 이쪽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성 소리를 많이 하셔요. 예. 그리고 이제 보성에는 또 정곤진이라는 이분의 또 적벽가도 있고. 예. 근데 선생님 하신 적벽가는 동편제랑 같더라고요. 내가 예. 그렇지. 맞습니까? 동편제가 맞죠. 맞아요. 예. 차이점은 그 동편제 하신지 말지 동편제가 뭔 속인지를 제가 예. 거시기 해서요. 예. 거시기 동편제가 도대체 좀 설명을 좀 그것이 거시기 함께 예. 내가 그 거시기를 설명할게. 예. 동편제와 서편제는 네. 예, 옛날에 그 지형으로 네. 갈라가지고 네. 저 섬진강을 경계로 해서 섬진강 이쪽 우리의 광주 이쪽을 갔다가 서편이라고 하고 네. 섬진강 저 위쪽으로 지금 구례에 남은 네, 지리산방을 네. 지리산 밑으로 이런 것을 동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동편제, 서편제를 구별할 때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왜? 그때는 모두 교통수단이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지금 구례를 갈라 그러면 집신 몇 커리 삼아서 들며 짊어지고 그러고 그것도 며칠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그쪽에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하기가 잔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이쪽 사람들은 가히 이쪽에서만 하고 저쪽 사람들은 가히 저쪽에서만 형성이 된다 그래서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특색이 이렇게 생겨났겠구만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일일 생활권이 돼가지고 여국 사람이 그냥 서울 가서 배우고 서울 사람이 여국 가서 배우고 내가 아까 서울서 가르치고 여국 가르치고 다 그러고 다니듯이 네. 이러고 다니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동편제 서편제가 말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동편제 서편제를 어떻게 구별을 하냐? 동편제 서편제는 소리의 구성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예. 예.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는 거는 동편제는 우리 사람으로 보라면 남성적이다. 남성적이다. 네. 서편제는 여성적이다. 네. 그러면 동편제는 좀 씩씩하고 장군들 같게 뭐 대장부답게 하는 소리고 서편제는 여자들 같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곱게 하는 게 서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쪽 우리 광주 이쪽은 네. 지형상으로 봐서 그때도 서편제의 선호고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동편제 하는 사람 송수비 한 사람밖에 없어 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서편제 하면 그냥 눈물 흘리고 박수 나온디 송수비 뻣뻣한 소리 해봤자 박수 올라간 나와. 그러지만은 이 소리는 뻣뻣한 소리라도 소리를 더 알아듣고 조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내 소리에 박수 보낸 분들이 더러 아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정남 씨가 판소리 흉내를 내면 나름대로 서편제고 제가 판소리 흉내를 이만큼 내더라도 그건 동편제인데 왜 제가 하면 청승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네. 남자라고 해서 다 남자가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남자라도 남자만 다 남자냐? 남자 다 와야 남자야. 그러니까 소리를 씩씩하게 장부답게 해야 해. 그리고 적벽가는 또 그 사설이 어렵더라고요. 한자 성어가 많아가지고. 그렇지. 우리 같이 공부 잘 못한 사람들은 뭐 말인지. 그 심청이가 물에 빠지면 그냥 빠졌다가 안디. 뭐 적벽가는 무엇이요, 짜고. 뭐 한자가 나와볼게. 참말로 우리 공부 못한 사람들한테 욕하는 소리도 같고. 네.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 적벽가를 부르는 선생들은 식자층에서, 유식층에서 선호했어요. 그럼 우리 심청가, 춘향가 뭐 이런 보통보가 같은 것은 서민 대중들이 가짜 가서 다 좋아했는데 적벽가는 해봤자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식자층에 삼국지 많이 읽어보고 그런 분들이래야 적벽가를 이해를 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대원군 사랑에서 이조 마렵에 그때 대원군이 소리를 좋아하고 명창들을 불러다가 당신 집에서 참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때에 거기를 가면 적벽가를 잘 불러야 대접을 받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계셨으면 그냥 큰 벼슬이라 하나 하셨을 것이다. 그랬을라지도 모르지. 그러냐고 지정남 씨도 네. 적벽가가 뭔지 제대로 이제 알았어요? 예, 군사 전쟁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판소리 다섯 바탕이 그러면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과 적벽가 그렇게 되네요. 예. 예, 다섯 바탕이 그쵸. 예, 그래요. 아, 저도 그래서 이번에 그 적벽가나 뭐 심청가나 흥보가나 뭐 등등 그 오바탕을 딱 보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20시간이 넘더라고요. 근데 나는 오바탕을 1분 안에 딱 끝내보잖아요. 1분이? 네, 1분 안에. 그럼 1분 동안 들어보면 우리가 다섯 바탕을 다 띄워본다고? 다섯 바탕을 딱 나오는데 한번 잘 한번 들어보자. 또 어떻게 소리 한번 들어보자. 손수리니까 몰라. 또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춘향가 중에서 십장가가 나옵니다. 몇 만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딱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5개라. 진짜로. 춘향이가 매를 맞고 봉이는 부릅뜨고 저기 가는 서성 정봉아. 너 어디 가느냐? 나 수군가요. 수군은 어디로 가느냐? 홍양리 삼백수에 붙인 눈 뜨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야. 맛있게 술 드셨죠? 선생님, 이 소리의 다섯 바탕 완창을 평가 좀 해주시죠. 이제, 오랜만에 들어봤네.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전에 우리 광주에 예. 우리 고수로 김성권 선생님이 계셔. 예, 예, 예. 김성권 선생님하고 나하고 우리 전남 도륙구 갔다 있을 때는 예. 그 선생님이 종종 하셨니? 아, 제가 바로 거기 제자입니다. 예, 예, 예. 수업은 또 하셔야죠. 오늘 예, 같이 배울 대목이 어느 대목인가요? 예, 아까 내가 처음에 조금 했었죠. 아, 그 아, 여봐라 막 예. 군사더라. 군사 서름 타령. 아, 그 적백가 중에서 그 네. 대목이 군사 서름 타령입니까? 네. 제가 이제 장단은 아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장단이더라고요. 중중머리. 중중머리. 임영희 선생님 중중머리 우리 전에 배웠죠? 예예. 예. 그래도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좀. 중머리를 빨리 치면은 중중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중머리는 8분의 12박인데요. 서양학보로 표시를 하면은 중머리는 4분의 12박입니다. 즉 그러면은 중머리보다는 중중머리가 빠르겠죠. 그래서 메트로의 속도로는 한 80에서 한 90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쳐보면은 궁으로 하면은 덩궁딱 궁궁딱 궁궁첩 궁궁한.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덩궁딱 궁궁첩 궁궁첩 궁궁한. 즉 손으로 치면은 무릎에다가 치면은요 같이 서치는 것은 합이라고 해서 덩입니다. 덩궁은 왼쪽으로 치고 딱은 오른쪽으로 치면 됩니다. 그래서 덩궁딱 궁궁딱 궁궁척은 같이 서 딱 척을 치는데 척은 맺어준다고 그럽니다. 맺고 척 궁궁 이렇게 하면 열두 박이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덩궁딱 궁궁딱 제가 노래를 여기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노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춘향가 중에서 보면 제가 누구같이 생겼어요? 이도령이 같이 생겼죠. 그러면 사랑가를 한번 불러보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어이시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게 바로 중중머리 장단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저짝도 이도령, 여기 연세 드신 이도령. 오늘 그림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방자만이 중간에 끼는. 그러면 이제 우리 제대로 배워보는데요. 예, 예. 오늘 서울 대목 시범 선생님 좀 해주시고. 근데 괜히 적벽가락 하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군요. 미리 내가 이제 겁짐이 납니다. 이제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이, 여기는 군사 서름 타령 그랬는데 예. 서름은 슬픈 것이니까 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울어도 울어도 그냥 안 울어. 그분 울어도 뼈가 이씨 운단 말이야. 아, 어. 아 이거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뼈가 이렇게. 통편제 소리는 단전에 힘 딱 주고 이런 미리 올려야 돼. 시범을 먼저 보여주시고. 내가 조금 시범을 네네. 해야 돼요. 여 봐라 군사들아. 눈에 서름을 들어라. 눈에 서름을 들어봐라. 나는 남의 5대 폭신으로 17 장가들. 여기까지 말입니다. 아하. 네. 여봐라 군사들아. 눈에 서름 들어봐라. 여봐라 이렇게 툭 내질러야 됩니다. 그러죠. 네. 여 이것이 왜 이렇게 하냐.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봐서 그냥 전쟁이 임하기 전에 한 잔 먹고 모시하면 거기서 그냥 고향 생각 슬픔이 나와서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토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내 말 내 말 들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여러분 예. 여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여 봐 그래야지.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네. 여 봐라 군사들아. 여기까지요. 시작. 여 봐라 군사들아. 여 봐라 군사들아. 여 봐라 군사들아. 니네 손음을 들어라. 니네
내 소름을 들어라. 그런데 그거 아닌 게 문제예요. 보통 지금 여기서 그냥 이쪽 소리꾼들은 전부 다 그냥 니네 소름, 이거 보통 방법이야. 예. 내 소리는 그게 아니거든. 예. 니 밀어. 니. 누구를 밀어? 니네 소름을 들어라. 니네 소름을 들어라. 저기 들어. 니네 소름을 들어라. 예. 니네 소름을 들어라. 너네 소름을 들어봐라. 너네 소름을 들어봐라. 나는 남의 5대 독신으로. 나는 남의 5대 독신으로. 그런 뒤를 발음을 나는 남의 5대 독신으로 해보세요. 나는 남의 5대 독신으로. 그렇지. 독신으로. 독신으로. 요새 저이 학생들은 그런 것을 발음을 잘못해요. 독신으로 이런 발음을 한다고. 그런 발음을 독신으로 이게 잘 여는 법을. 예. 나는 남의 5대 독신으로. 시작. 나는 남의 5대 독신으로. 열일곱의 장가 들어. 열일곱의 장가 들어. 아, 어렵네요. 가까이만 할까요? 예. 예. 네. 아, 사랑가 같은 것은 그래도 많이 듣던 것이고, 예. 적법가는 여기는 별로 안 듣던 것이라서 생소할 겁니다. 예, 그냥 배에 그냥 힘이 막 들어가고. 예. 네. 땀이 벌써 나버렸는데. 그런데 내가 소리 가르친 거 듣고 영일이가 잘해볼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봅시다. 네. 여 봐라 군사들아. 허이. 여 봐라 군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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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군인들을, 네. 많은 군사들을 말한 게니까 군 크게 한다. 군사들아, 니네 소름을 들어라. 니네 소름을 들어라. 너네 소름을 들어봐라. 너네 소름을 들어봐라. 나는 남의 5대 독신으로. 나는 남의 5대 독신으로. 열일곱의 장가 들어. 열일곱의 장가 들어.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유재관 씨 한번 여봐라 한번 해보시죠. 아이, 나 청성조다니까. 한번 해보시죠. 청성조야, 한번 해봐. 네. 여봐라 군사들아. 네. 니네 소름을 들어봐라. 네. 네. 어디 방위 대장 갔어요. 군사. 네? 그 니네가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게 방위. 군사들은 잘했는데. 네. 군사들아 했어. 들어왔었지. 네. 거기서 뱃속에서 니네 소름을 하고. 니네 소름을. 그렇게 해야 돼. 무시할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아마 또. 여봐라 군사들아. 니네 소름을 들어봐라. 그렇게. 비슷합니까? 한번. 들락하네. 달라요? 아, 근데 너무 한지고 웃고 싸고. 아, 내 속으로 땀 찌찌 흘리고 선생님 옆에 배우고 있는 우리 이장님 왔다. 이장님 참말로. 어디? 속상하야. 이장님 들어. 멋진 군인 대장처럼. 네. 얼씨구. 여 봐라 군사들아. 얼씨구. 니네 소름을 들어봐라. 예, 대장님. 아니요. 네. 이장님은 이장님은 전형적인 이제 편집 고장 사람이고. 사실 그러세요. 저기 우리 이쪽 분회장님 한번. 헤이. 여 봐라 군사들아. 오메. 니네 소름을 들어봐. 오, 그렇지. 오메. 오지. 여분 대장님이시고 막. 그 왔다 우리 저 그맨이 속상하지.
여 봐라 군사들아 니네 서름을 들어라. 하하. 잠깐만.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나는 남의 오대 해보시오. 나는 남의 오대 독신으로 열일곱 장가들어 열일곱 장가들어. 역시 네. 여기만 전쟁이 아니라 네. 우리 어렸을 때도 6.25 사변이 났습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 6.25 사변이 났는데 그때도 전쟁터에는 전수 있으면 독자들은 빼주려고 그랬어. 예. 전쟁은 독자, 3대 독자냐, 뭐, 예. 5대 독자다. 이런 사람들은 전쟁이라 전수 있으면 빼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그때 사람 숫자가 못와서 그냥 다 모두 가가지고 몇 대 독자가 전쟁에 죽었다 쳤다 그런 말이 많이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도 5대 독자가 전쟁에 끌려갔으니 대가 끊겨. 가서 죽어버리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효가. 집안에서 제일 불효가 대를 못 입고 끊긴 게 제일 큰 불효예요. 자식을 아들을 못 낳으면 그게 제일 큰 죄고 효도가 불효가 삼천이로돼 후대를 못 이는 죄가 제일 컸어.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영 5대 독자가 대를 못 입고 전쟁에 죽을까 싶어 걱정이 제일 큰 거예요. 네. 네. 자,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시작. 여 봐라 군사들아 니네 서름을 들어라 너네 서름을 들어라라 나는 남의 오대 독신으로 열일곱 장가들어 잘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누가 잘하는 것도 뽑아야죠. 예, 그렇지. 일단 복습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잘 들어 하십시오. 네, 예, 예. 여 봐라 군사들아, 헤이. 여 봐라 군사들아, 니네 서름을 들어라. 니네 서름을 들어라. 너네 서름을 들어봐라. 너네 서름을 들어봐라. 나는 남의 오대 독신으로 나는 남의 오대 독신으로 열일곱 장가들어 열일곱 장가들어. 핵심어. 네, 이제 심사를 시험을 볼 건데요. 선생님 심사 기준 뭐에 유념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소리는 첫째 가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가사. 네. 가사가 틀리면 그건 칠 수가 없어. 목원서령 잘 못 가도 가사는 똑똑해야 하고 발음은 똑똑해야 한 게. 그 이제 가사에다 분명을 모시고 두고 그 다음으로 누가 목을 잘 쓰는가, 소리를 잘 하는가. 이제 그것을 볼 것입니다. 네. 가사는 안 틀릴 겁니다. 이게 다 복원 게임. 또 오늘은 특히 또 금연이하고 분양이가 서로 완전히 그 라이벌 관계 있는 동네라 불꽃 튀는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부터 혹시... 하실까요? 이쪽에 뭐 선수 대표. 선수. 자. 떨려 죽겠네. 요 봐라 군사들아 네 서름을 들어라 너는 내 서름을 들어봐라 오랭이 장단 물어 너는 내 오대 독신으로 열일곱에 장가들어. 그런데 선생님 사전은 다 맞았네. 가사는 다 맞았죠.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쪽 다음 박수! 시작! 여 봐라 군사들아 니네 서름을 들어봐라 쉬고! 내 서름 들어보소 너네 서름을 들어봐라 오대 독순으로 태어나서 아이씨고 열일곱 장가가 들어 오메 오메 그랬었지요. 예
자, 다음 있죠. 아, 네, 분여회장님. 네. 여 파라 군사들아, 니네 서름을 들어와. 너의 내 서름을 들어봐라. 나는 남의 5대 덕신으로 17의 장가들어. 자, 이쯤에서 분여회장님이십니다. 예, 분여회장님 의상 끝내줍니다. 자, 해치고. 여, 봐라, 군사들아. 해치고. 니네 서름을 들어라. 아무. 너의 내 서름을 들어봐라. 해치고. 나는 남의 5대 덕신으로 17의 장가로. 해치고. 오네, 오네. 일 났네, 일 났어. 자, 여 봐라 군사들아, 니네 서름을 들어라. 너네 서름을 들어봐라. 나는 남의 5대 독신으로 17의 장가 들어. 마지막으로. 여 봐라 군사들아, 니네 서름을 들어라. 니네 서름을 들어봐라. 나는 남의 5대 독신으로 17의 장가이니. 어디 설까지 그렇네. 한이 많으시구나.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공꼬시로 지금 사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예, 장원에는 압력밥솥 드리고요. 인기상에는 장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인기상에는 없어, 장원이는 없어? 장원이 없지. 와, 나 장원, 장원. 나 내라감는 소리 했을까? 선생님 심사하셨습니까? 걱정되시고 있습니다. 심사를, 예. 심사를 했는데라. 예, 예. 했는데라 어차피. 그 이제 상이 예. 좋고도 부죠. 좋고도 부죠. 네. 네. 그냥 다 상이 골라버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랑기, 그랑기. 그 차별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내가 오늘 네. 심사하는 과정은 네. 장원 인기상. 아, 인기상 뭐냐? 인기상부터. 네, 인기상 뭐냐 주세요. 인기상은 네. 이 마을. 이 마을. 이 마을이 어느 마을이야? 이 마을 금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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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누구누구. 금연리. 분여회장님. 아이고. 너무 짓궂으세요. 인기상은 금연이 함께 금연이 노래 부른 세 분 다 오면 나네 나네 그래놓고 분여회장님 그리고 워밍. 맞다 사람. 그 마을은 무슨 마을이요? 분향리. 분향리요. 분향리. 네. 네. 오늘의 장원은 오늘은 장원은 네. 분향리 분여회장. 네. 분향리. 축하드립니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소리. 예보 퍼든 소리꾼 같아. 예. 어디 소리 잘했어요. 예. 오늘 같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쩌십니까? 아이, 제가 너무 죄송하고 예. 금연이나 분양이나 똑같이 밖에 분이 성이 조가예요. 장년. 아.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가면서 차에서 엉덩이 한번 흔들고 갈라요? 안 되네. 엉덩이 해야 되겠네. 열심히. 이렇게 네. 마음씨가 좋으셔. 오늘 송순섭 선생님 모시고 적벽가 배워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수업 어땠습니까? 오늘 수업 네. 사실은 여기까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예. 예. 또 적벽가는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소문이 나 있고 그런 것이라서 그런데 오늘 우리 장원한 저 아주머니 한 분 얻은 것을 나오는 걸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열심입니다. 네.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리 그렇게 다 숫자가 많아도 인간 문화재 지금 판소리 일곱 사람밖에 안 됐잖아요, 국가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만한 소리꾼 하나 얻었다는 게 큰 성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송순섭 선생님의 그 공명이, 적백가 중에서 공명이 동남풍 부는 대목을 같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진도 소포리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대답하듯
무사는 제 인이요 성사는 제 천이라. 네, 할 일 다 한 후에 천이야 어찌하오리까. 500 장졸만 명하여 주시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추유가 반겨 듣고 500 장졸을 염솔 120 청군은 기잡고 단을 지켜 청령 사후하라. 그때여 공명은 기풍삼일 허랴 하고 노숙과 병마하여 남병산 올라가서 지시를 살피더니 동남방 붉은 흙을 군사로 지용하야 삼칭단을 뜻비싸니 방문은 24장이오 내일칭 고삼척 합판이 국척이 로구나 하하인칭이 18석 각세기를 꽂았다. 동방칠면 정기에는 교룡학고 도호표로다. 부창기형하야 동방청기를 세우고 동방칠면 흑기에는 해우 복서연주유로다. 자견무지세하야 북방흑기를 세우고.